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최근 2연승 기록하고 있는 김도욱입니다. 자, 파란색. 그리고 맞서는 저거 이상준입니다. 네, 이상준 선수 상당히 그 CJ 특히 신의 선수들이 외모도 다 출중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네. 네. 거의 뭐 박태민 해설만큼 잘생겼어요. 그렇죠. 야, 이게 김정민 해설 때부터 이렇게 네, 미남 수맥이 김정민 해설 때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오면서 이제 저까지 이어지고 예. 네. 대가 끊겼나요? 그 끊긴 이 장본인이 네. 누구예요? 네. 누구냐고요? 자, 죄송합니다. 변형태 선수의 팬들. 예, 형 변형태였죠. 예, 그때부터 서서히 끊기기 시작하더니 변형태 선수 취미가 격투기예요. 저한테 많이 맞았어요. 알겠습니다. 맨날 제가 하이킥 차는 거 이렇게 수비하고 그랬었거든요, 같이. 네. 예. 이게 스파링을 했었다고요. 네. 네. 진짜 팬들의 박태민 반응 네. 격했습니다 지금. 그렇죠. 네. 팬들과 함께하는 방송이에요. 지금 빈 물통 날라올 뻔했어 지금요. 네. 네. 손에 쥐어진 게 더 열받으면 물창고로 날아옵니다. 예. 이게 누구였는지 힌트를 저도 몰라서. 정규 시즌 기준 브루드워 마지막 에이스 결정전에 누가 나왔는지 모르는데 승자를 맞추렵니다. 네.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야, 해피원지 상품권 진득하기 어렵네요. 네. 이건 아예 누구만큼도 감이 오지 않습니다. 네. 정규 시즌 기준 브루드워 마지막 에이스 결정전 모르겠네요. 네. 실없는 얘기를 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솔직히 뭐 저희가 모르니까. 실제로 저희가 중계했다고 해서 기억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반납하기 때문에. 왜냐면 경기 틀면 그냥 인터넷 키면 경기하고 있어요. 네. 어제도 이제 친구들 좀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럼 드림에게 시작하고 있고 또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 어제 GSTL이 또 있었어요. 네. 또 어디 임재덕 선수가 어제 대활약으로 올킬 했는데 그것도 안 보고 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경기 뭐 했나 다 보고 끝나고 딱 자고 이래가지고 막 누가 누구랑 싸웠던지 이런 것들은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있습니다. 네. 최근 것도 우리 경기가 많은데 예전 거는 솔직히 좀 네. 과부하 걸려서 네. 근데 오히려 팬들은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자, 사진 보았죠? 뭐 일단은 사신으로 안전하게 좀 출발을 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신을 출발을 하게 된다라면 예, 앞마당 타이밍이 좀 늦기 때문에 화염기합병 드랍을 좀 잘 선택을 안 하거든요. 그런 것도 또 역으로 이용해서 화염기합병 드랍을 또 선택할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래서 김덕 선수가 상당히 좀 올드한 전략을 들고 나왔죠. 왜냐면 이 전략 시뮬레이션이라는 게임은 추세가 스타트는 금방금방 변해요. 이 빌드의 유행이. 그래서 가장 잘하는 선수가 쓴 것을 따라하는 선수들이 보통 되게 많습니다. 흐름이 그렇게 가는데 그렇게 하겠죠. 예, 예. 두 개의 사신 찍고 그런 다음에 이제 화염차 찍고 육화염차 이사신 이런 거 하는데 지금은 삼사신까지 찍었어요. 이거는 보면서 흔들 자신 있다는 거죠. 흔들어서 유리한 상황을 무조건 내가 만들 수 있다는 보면서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일단은 이 저글링의 발업이, 그러니까 스피드업이 일단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스를 안 지는 상대로 했을 때 이제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상준 선수 입장에서도 이 3-4신 압박에 그렇게까지 큰 피해는 입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만 제 타이밍에 딱 나와주면은 충분히 수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3-4신 3-4령부 네, 아주 네. 3시리즈를 아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뒤쪽 좀 털어야죠. 네, 또 1번 하나 잡을 수 있죠. 두 위까지. 그리고 3명 가면 막자 건물 안방 한 개 안방 다 채워요. 한 기 딱 그 몇 방 남았을 때 두 방 정도 남았을 때 사신이 도망가면 진짜 기분이 안 좋습니다. 네, 그러면서 계속 직업 빠지고 그쵸. 원래 그 김덕 선수가 이재도 선수와 경기할 때는 사신만으로 끝내버렸었죠. 여왕까지 사신으로 잡아버리면서 플레인 레스에서 끝내버린 적이 있는데 예, 저글링의 스피드업이 되기 전까지가 이 사신의 유통기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글링이 곧대요. 되면 네. 되면 위험하거든요. 네, 그래도 센터에 있으려면 언덕이 막 양옆에 이것저것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갔다 저쪽으로 내려갔다 이러면서 페이크를 줘야 되고 예, 지금 살려가는 판단을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아, 이게 저글링 그래도 한기가 일단은 옆으로 빠졌는데 이거 초싸움이에요. 만납니까 둘러싸면 약간 긁어주는 게 전부다. 네, 잡아낼 수 있는 기회는 있었는데 있었어요. 놓쳤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바퀴 속을 준비합니다.
한 사실 한 기 정도는 예, 좀 가둘 수 있지 않았을까. 저도 응징을 했어야 되는데요. 네, 조금만 더 기민한 반응을 보였으면 두 기까지도 혹시 모르는 거였었고. 그리고 이제는 지난번의 경기에서 화양기갑병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빌드를 보여주다 보니까 3사령부도 뭐 숨길 만한 위치에 지은 것이 아니라 그냥 대놓고 보여주는 위치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메카닉을 가면서 막 엇박자로 기갑병을 간다 이런 것도 개인적으로 좋은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바이오닉 병력이 돈을 거의 안 쓰고 씁니다. 40만 찍고 해병을 아예 배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상대방의 바퀴나 이런 것들의 찌르기에 대한 대비를 사실은 적극적으로 찌르면서 확인한 것은 있지만 어느 정도는 좀 염두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이 이상주 선수가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늦은 타이밍에 이렇게까지 배를 불리면서 하는 이 화염기합병 드랍이 지금 상당히 좋은 쪽으로 흘러나가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저그린 바퀴 뽑고 있고요. 네. 자, 화기병 준비하고 의료선 나옵니다. 한 두 번 흔들리면 거의 게임 끝납니다. 네. 이게 지게로우 세 개씩 빵빵 떨어지면서 한 방에 건물을 늘릴 수가 있는 테란을 상대로 여기에서 일꾼이 막 대피하고 한 10개, 막 15개 잡힌다 이런 미래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저글링을 뒤로 빼놨다가 미리 상대방의 전략을 예측을 하면서 기다리는 게 중요하고요. 네. 포자 촉수 없이는 못 막아요. 가시 촉수도 중요하지만 포자 촉수가 더 중요합니다. 네. 의료선의 웬만한 이동 정도에는 병력들이 있긴 합니다. 의료선에 탔죠? 한방 두 방에 동시더라. 예, 그래도 이러면 미리 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전혀 대비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자, 나름 시야 관측용으로 병력들을 배치했습니다. 못 본 것 같죠? 아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사령부도 눈으로 봤고 사신으로 출발을 했었기 때문에 설마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네, 말이에요. 내 본진 근처에서 의료선 보면 대처가 됩니까? 네, 지금이라도 건설해야 되는데 여왕이 네. 좀 많아서 모여 있어서 저 의료선을 컷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다 안 됩니다. 네. 3사신 출발. 네, 3사신 출발에 3사령부의 4방향 동시에 타격. 그렇죠. 네. 세 개의 화염차 남아 있었고 화면에 네, 등등 자원체제 못하고 있단 말이야. 네. 자, 바퀴 어떻게든 오긴 여기 왔어요. 자, 여기 아이고 이거 양념 네, 양념 제대로 했습니다. 네. 한 방 태워서 떨고 나가자. 한 방 더 마무리. 아, 꽤 많이 잡은 것 같죠? 네, 그래서 기갑병은 원래 내리자마자 홀드컨으로 23 처치. 23. 와, 예. 예,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이 여기에서 뭐 바퀴와 히드라로 힘을 준다 싶으면 여기에서부터 공성전차 모아주면은 그러면 진짜 이거 저거가 난감한 상황이 되거든요. 네. 또 아예 불금을 모아준 다음에. 예, 병영 지금 두 개 더 한 번에 던져서 5병영 늘려서 타이밍을 잡아도 됩니다. 뭐 등등 뭘 해도 너무 유리하죠. 이건 어디 가죠? 네. 네, 공기가 네. 어떠나. 네. 네. 한번 이제 바람을 쐬러 갔고. 오리 네. 같아요. 뒤뚱뒤뚱 걸어다니는 네. 게 다리가 짧아요. 이게 화염병 네. 설계가. 네. 귀엽게 생겼는데 너무 세죠? 네. 그렇죠. 야, 근데 이제 병력들 모아서 옵니다. 여기 어차피 상대방이 일곱 찍을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불금은 이미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불곰으로 흔들면서 다시 한번 네? 빠지면 대놓고 내려버리기. 빠질 때 아 왼쪽 아 또 긁어주죠. 살려야 돼 이제서 네. 장준 한 번 더 이제 네. 이제서는 네. 이상 뭐 어쨌든 뜻을 전달하지 네. 않습니까? 네. CJ의 CJ 네. 여기서 예 일곱 시간을 안 줘요. 시간을 안 줘요. 이러면서 삼성연구 안착이 돼 있고 바퀴와 예 계속해서 바퀴를 강제시키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저그 입장에서 아 그냥 차라리 이렇게 바퀴 많이 찍었으니까 히드라까지 찍어서 승부를 보자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네. 이 공격이라도 맞고 좀 역습을 가는 타이밍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역습의 방법이 거의 없어 보이네요. 네. 왜냐면 이제 테라는 일꾼이 더 필요가 없는 상황까지 이제 딱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저그는 일꾼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일꾼 뽑고 병력 뽑고 다 할 수 없는 네, 거 아닙니까? 일꾼 뽑고 병력을 만들면서 상대방이 오는 맹공을 막아야 됩니다. 네. 테라나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직 수비 안 끝나서 계속 들어옵니다. 아 오늘 혹시 양념되어 있어요 김도욱. 이제 시즌이 막바지로 치닫으면서 송현덕과 김도욱의 두 명의 실인왕의 경쟁이 지금 아주 치열하거든요. 네. 정면적인 불곰 깨네요. 하지만 불곰과 의료선이 많은 상황에서의 바퀴는 아 이거 좀 힘이 빠집니다. 네 상성에도 딱 엇갈리죠. 네 헛바퀴죠. 완전 헛바퀴 도는 네, 거죠. 그럼요 헛바퀴. 네, 의미가 없어요. 네 바퀴는 좀 이제 뒤에 뒤따라가 있어요. 네 앞바퀴가 있으면 뒤따라 돌아야지 바퀴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죠. 네. 네. 아 그렇죠. 불곰 펑커도 있고 불곰 또는 시드탱크 있을 때 바퀴는 헛바퀴. 네. 완전 헛바퀴죠. 네. 헛바퀴 제대로 돌았습니다.
이거 미리 준비했던 건가요? 아니죠. 네. 아, 저는 준비를 하면 재미가 없어서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아 이거 입에 딱딱 붙는 헛바퀴. 헛바퀴, 헛바퀴 러시. 바퀴가 오늘 좀 이게 쓸모가 많아요. 바퀴를 잘 돌리니까 바퀴가 잘 돌아간다 이런 것도 있고요. 아 1단까지만 하면 진짜 완전 장난 아닌데 갑자기 어지러워서 막 다 터질 텐데 막 빵빵빵. 네. 아, 네. 자 한 번 더 갑니다. 네. 저도 한 번 더 갈까요?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공선전차까지 김도욱 선수가 진짜 게임을 완벽하게 잡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선전차를 찍어내면서 역전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 아 이거 진짜 오래 안 끕니다 이상준. 네. 한 방에 마려야겠다. 한 방에 대면 죽겠다. 어차피 후방 운영가서는 못 이기죠. 네, 그래서 펀헤드 카드가 엇갈렸는데요. 네, 견제를 더욱더 신내주길 바라고. 네. 그런 다음에 아예 경기를 여기서 패라는 안 내겠다 싶으면 언덕에서 도망가면 되는 건데. 네. 그렇죠. 여기서 제발 패배에 뭉쳐있고 싸워지길 바랍니다. 도망가네요. 네. 도망가죠. 서울을 시간 벌리고 도망간 다음에 언덕에 저거 공손조차 나와 있어요. 올리면 돼요. 네. 아니면 입구정이 리피어만 잘하면. 네. 아, 병영으로 심심지까지 그리고 됐거든요. 공격도 동태 진행되고 있습니다. 테라는요. 네, 여기서 아예 본진 병영은 장악하지 못하는 건 이번 경기 못 이기거든요. 네. 공차 배치도 좋고요. 나오는 병력으로 이거는 후속 병력이 안 오기 때문에 충분히 수비가 가능한 병력입니다. 유니카운트 50차 넘게 벌어집니다. 네, 테라는 공성전차 나오면서 이거 뺄 필요도 없죠. 네. 컨트롤도 필요 없습니다. 거의 GD가 나올 것 같죠? 아, 두 군데 처리가 다 깨지네요, GD. 네, GD. 아, 김도 시즌 막판에 힘 한번 냅니다. 개인 타이틀의 욕심도 날 테고요. 네, 압도적인 경기력이죠. 지난번의 경기에서 아, 김도훈은 기갑병을 좋아해. 그럼 예, 상대방에게 정보를 전달해 준 다음에 기갑병과 상관없는 빌드인 척을 하고 그러면서 엇박자는 기갑병을 갑니다. 야, 이러한 김도욱 선수의 전략, 전술, 그리고 선수 뒷받침해주는 컨트롤까지 이 모든 부분 오늘 김도욱 완벽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 김도욱 선수가 이 저그랑 마프 쳤을 때 모든 것을 다 눈으로 보지도 않고서 알 수 있는 듯한 이런 능력을 지닌 듯한 모습. 그러니까 저그를 완벽하게 이해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경기는. 네. 자, 이렇게 3-2로 8경단이 2점을 쫓아왔고요. 특히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전태영 선수가 호흡곤란이 어제 왔습니다. 그래서 119분들 오셔서 병원으로 녹취를 갔다고 하는데요. 그런 비슷한 증세가 또 나타나서 경기가 약간 좀 지체가 됐었는데요. 자, 근데 그 전태영이 이렇게 몸이 안 좋은 불구하고 승리하니까 김도욱이 내친 김에 바로 이기면서 2점 다 냈습니다. 네, 오늘 빨리 끝나는 분위기 경기인데 4경기에 몸 컨디션이 좋지 않은 전태영 선수의 불굴의 의지가 김도욱 선수에게 전달이 됐고 오늘 8게임단의 테란 선수들의 경기력이 너무나도 훌륭하네요. 네. 여기서 이제 방태수 선수와 신동훈 선수의 경기에서의 뭐 경기 길어지느냐, 여기서 끝내느냐, 둘 다 재밌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6세트 방태수와 신동훈의 대결로 돌아가겠습니다.